안녕하세요. 김영찬 전도사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온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오늘은 온가정 예배 순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예배 시작 전 성경책과 큐티책을 준비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 가정 예배란에 있는 온가정 예배 순서지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대표 기도입니다. 각 가정에서 대표 기도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온가정 예배 순서지에 있는 찬송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입니다. 온가정 예배는 매주 금요일 새벽 예배와 큐티 본문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눔입니다. 말씀을 통해 느낀 은혜를 이야기하고 한 주간 있었던 감사 기도 제목 등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가정 예배 순서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제 온가정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세대 주간으로 온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온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기도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옆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두가 잘 아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개역개정과 쉬운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가정예배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성경 이야기. 바울. 이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바리새파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어요. 어찌나 미워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
예루살렘 재판에 넘겼고 심지어 그들을 모두 죽이려 했어요. 사울은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했고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했어요. 사울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붙잡기 원했어요. 다메섹으로 가자! 가자!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더니 그를 둘러쌌어요.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날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난 예수다. 너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이다. 이후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는 함께 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연극으로 준비해봤어요. 오늘 준비한 연극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늘 연극으로 준비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오겠다는 생각으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달라고 해요. 여기서 다메섹은 바로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해요. 그리고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장소예요. 사울은 그곳에 공문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남자나 여자가 있으면 누구든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어요. 공문을 받은 사울은 다메섹을 향해 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서 빛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빛에서 이런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빛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사울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박해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사울은 제자들을 괴롭히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어긋난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직접 나타나시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옳지 못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도 오늘 말씀의 사울처럼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분명 오늘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음을 걷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10분 정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 함께 주기도문송을 하면서 가정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